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어제는 현충일이자 많은 우파단체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기 위해서 서초동 일대 대법원과 검찰청 그 주변에 모여서 집회를 하자 이렇게 많은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검은 복장을 한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블랙코드, 검은 복장과 우산, 검은 우산을 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어제 이 행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산을 쓰고 저렇게 긴 장사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멀리서 멀리까지 저렇게 보였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건 또 다른 장면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 찍은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은 했지만 그러나 이것에 어제 주요 뉴스 지상파 방송의 주요 뉴스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가 보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행사는 하는데 마치 이 모여있는 사람들만의 행사 요거는 대구에서 벌어진 행사입니다. 대구에서 벌어진 행사 이렇게 서울과 부산 뭐 대구 등 해서 곳곳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어제 나가서 까만 옷을 입고 뭐 몇 마디 말씀도 드리고 또 유튜브도 촬영도 하고 했는데 한 가지 느낀 것은 이렇게 지금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런 무거운 아주 우리 대한민국을 억누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고 있고 헌법을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꼼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둥도 모여가지고서는 오늘 아침에 기사도 안 나올 뿐더러 또 밤에 뉴스에 보도도 안 되는 정도입니다. 저기가 많이 더 모여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어제 생각은 몇 가지 정리해보면 첫째 인원수가 지난해 10월 달에 모였던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모였던 집회와 비교하면 너무나 적다. 그리고 저기에 모였던 단체들도 서초역 7번 출구에 모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5번 출구에 모인 사람 그러니까 검찰청 앞에 대검 앞에 모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원 앞에 모인 사람들 또 다른 곳에 모인 사람들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그리고 좀 고무스러운 것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또 강남역 주변에 강남역 그 5번 출구 주변에 해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거나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 저항하고 있는 운동이 대한민국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이건 정말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정선거 자체를 보도하지 않고 있고 또 부정선거에 분노해서 항의하는 국민들의 저항운동도 보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기는 언론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없는 나라는 참 정부가 없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정부가 없는 언론보다 언론을 선택하지 나는 언론이 없는 정부를 택하지 않겠다 라고 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제퍼슨.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언론도 있고 야당도 있는데 정작 국민의 야당, 국민의 언론은 없습니다. 오로지 여당을 위한 야당이 있고 또 집권 세력을 위한 언론이 있을 뿐이지 아무런 서울 시내에 어떠한 시위가 일어나더라도 어떠한 큰 이런 집회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보도하지 않고 있는 언론. 이 언론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이 온 거지만 결국은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고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고 언론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고 또 언론이 문재인 당선된 그 세력들에게 적폐청산이라는 칼을 쥐어줘서 마구잡이로 우리 사회에 이른바 적폐머리를 했던 것이 바로 언론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아주 열악한 조건이지만 이 상황에서 저항하고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상황마저도 우리가 이걸 이슈화시키지 못하고 사회 저항운동,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선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께서 딱 시간을 내서 한 10분, 20분 동안만 이미 정리되어 있는 유튜브를 보시면 어떻게 부정선거가 이렇게 정말 집요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잘 설명해 놓은 정리한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15 부정, 60년 전에 3.15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집회를 하고 온 국민이 일어나고 경찰서를 뭐 공격하고 방화하고 하는 저항 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운동은 그 저 조그만한 한 서초동에 아주 뭐 동아리들 모여서 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 문재인 정권이 장악한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 않는 이유요. 또 하나는 야당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요. 또 하나는 일부 우파들 가운데서도 우파 유튜브들 가운데서도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요. 또 하나는 이게 바로 컴퓨터에 의해서 벌어진 그런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서버를 이해해야 되고 컴퓨터 로고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고 그죠? 컴퓨터에 뭐 송수신기 장치를 이용해야 된다. USB 장치다. 뭐 몇 가지 이 기기 설명을 들으면 아주 복잡해지는. 그래서 아 이거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가 한 발짝 나아가면 나는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없는 거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걸 잘 설명해 놓은 물증까지 잡은 그 유튜브가 많습니다. 1번을 찍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2번 찍은 표가 1번으로 올라가는 것도 잡혀 있고 또 2번이 찍혀 있는데 그건 개수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무효표로 처리돼 가지고 2번이 계속 2번이 찍힌 표가 나오는데도 옆에 계산하는 카운터에는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표도 있고 또 벤자민 이 박사라고 하는 분은 컴퓨터 공학 박사인데 이분이 IBM CPU 설계한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왜 선거 개표 당일날 이 중앙선관위가 보여주는 그 컴퓨터를 그걸 분석해 놨습니다. 거기에 쓸데없는 기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조작하거나 뭔가 지우거나 하는 부가 설명 부가 장치가 많이 들어있다 라고 이분은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대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들 좀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번 선거가 왜 부정선거였는지를 알 수 있고 이걸 이슈화시키지 못하면 다음 2년 뒤에 지방선거 또 대통령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 이 정권은 두 차례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의혹을 받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5.9 대선 때는 지금 드루킹이라고 구속돼 있고 6.13 선거는 13명이 기소가 돼 있습니다. 지방선거 부정으로. 그죠? 부정으로 개입한. 그 다음에 이 선거는 더 과감하게 지금 특정 지역을 골라서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조작했다는 의혹이 아주 강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침묵하고 있고 조용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죽은 나라다. 민주주의가 죽은 나라고 민도가 죽은 나라이다. 또 어떠한 압박이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거나 저항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제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부정선거라고 쳐보시면 쫙 나와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시면 이 선거가 부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손에 잡히는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획책한 정권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때인데 국민들은 그야말로 태평천하의 세월처럼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